사찰 데이터들을 꾸준하게 항상 올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낙찰받고 고객님과 이렇게 다 대화 내용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저 문차사는.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자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죠. 네, 제네시스 EQ900 대형 세단 중에서 네, 이 차량 가성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은 일반인 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해 드리고 있고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능도 같이 보장을 해 주는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 시스템, 그 고객하고 저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과정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EQ900 차량이에요. 네, 출고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차량을 안전하게 잘 보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차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명함 보내드리고 그리고 원하시는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EQ900 아니면은 G80 프레스티지급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만 킬로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바로 가성비 차량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증기간 끝나기 직전에 차량을 알아보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 사설 경매장이 차에 대한 성능을 경매장 직원들이 직접 성능을 보고 보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간 살짝 지난 게 오히려 더 가성비는 훨씬 좋다. 왜 그러냐면 차값이 완전 달라져요. 보증기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증 수리하는데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저 문차사가 실차 점검에서 좋은 차량, 나쁜 차량을 추려드리는데 여기서 문제 있다, 좀 심하다 싶은 거는 애초에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 사설경매장에 대한 장점 시스템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성비 차량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기업 사설경매장에 대한 장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제 예산은 요 정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 매뉴얼 보내드리고 제 명함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고요. 요렇게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으면서 전날 저녁 9시 정도에 제가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요렇게 관심 차량 출품번호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품번호 찍어주시면은 저는 상세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세 정보를 다 찍어드리고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경매 리스트 또한 볼 수가 없고 상세 정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원사 조건이 까다로워요. 매매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연회비도 내야 되고 등등 조건들이 많은데 일반인 분들이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NS모터스는 경매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차량 출품번호 남겨주시면 실차 봐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요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도 찍어드리고요. 시작가는 3,060만원, 매매시장 시세 4,400 후반, 예상가는 4,000만원입니다 라고 하고 요렇게 다 의견도 정보도 다 남겨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실차 점검을 해드렸고요. 외관 및 내부 타이어 상태는 또 어떻고 옵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1055번 EQ900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외관에 장기 쓴 총 3판 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저감차에서 2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심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상세하게 다 남겨드렸고요. 네, 시작가 3,060만원, 매매 시장 시세 4,400 후반 가량, 예상가 4,000만원입니다. 3,600 한번 가보시죠 라고 했고요.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번 볼까요? 3,805만원에 아쉽게 낙찰을 실패했습니다. 경매 진행 전에 시작가의 10% 이렇게 계약금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했고요. 낙찰이 안 되면 어차피 월요일이 아니면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이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 차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품 번호를 최대한 많이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객님께서 찍어주신 출품번호 관심 차량들을 검색을 해서 1차적으로 추려드려요. 상세 정보 보면서 아 요건 실차 볼만하겠다, 아 요건 아니겠다, 요건 걸러야지 하고 또 걸러드리고요. 2차적으로 경매장에 가서 실차 점검해서 괜찮은 차량 나쁜 차량 걸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매시장 시세표 시작가 예상가를 다 정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입찰 시도해서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거 가져가면 돼요. 경매는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경매는 하루에 1000대가량이 출품되기 때문에 보통 시세 대비 한 300에서 400 정도 뺀 가격에 낙찰이 되지만 몇 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저희가 가져가면 돼요. 이게 바로 경매의 장점이자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날 낙찰 못 받았으니 다음날 또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고 이렇게 출품번호 관심 차량 두 대를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상세 정보 보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것도 상세 정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차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그리고 점검 의견 그리고 내부 상태, 옵션 상태 이런 거 다 찍어드리고 이렇게 점검 의견도 남겨드렸어요. 1058번 EQ900입니다. 외판에 장기 쓰는 내판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두세 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심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앞에는 80%가량 새 것처럼 많이 남았고 뒤에는 30%가량 남았습니다. 30%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실 수가 있어요. 바로 교체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실내 천장 오염, 바닥, 매트 까짐, 운전석, 도어 트림 상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복원이 다 가능하고요. 딜러가 업적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 복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감안하고 입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요렇게 경매장에서 네, 이제 낙찰받은 차량을 요렇게 사진을 다 찍어드렸고요. 차량 한 대 보는데 요렇게 3, 40장 가량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네, 상태가 좋으면 요렇게 다 찍어드리고 복원 가능합니다. 요렇게 의견을 다 남겨드리면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58번 시작가 3530만원, 매매 시작 시세 4100만원 가량, 예상가는 3700입니다 라고 요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낙찰은 3590만원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드렸습니다. 요렇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스펙의 차량을 딱 낙찰받아드렸습니다. 94,000km 처음에 문의 주셨죠. 100,000km 정도 보신다고. 그래서 딱 원하시는 차량을 낙찰받아드렸고요. 네, 요렇게 이제 후처리까지 다 끝내고 출고 전에 요렇게 사진을 다 찍으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고 깔끔하게 차량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차는 탁송으로 받으실 건가요? 네, 고객님께서 바쁘니까 네, 저희 본사는 광명에 있어요. 그 안산지부도 있는데 후처리 출고 준비 전에 준비할 때는 거래처에다 차량을 보냅니다. 광명이나 안산에다가요. 네, 그래서 이제 출고 전에 고객님께 여쭤보니까 차량도 바쁘다고 탁송으로 받길 원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얼굴도 한번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차량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 얼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그리고 낙찰 후기도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 저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낙찰 데이터들을 꾸준하게 항상 올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낙찰받고 고객님과 이렇게 다 대화 내용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저 문차사는.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가입증명서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이전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 이렇게 다 신경 써드리고 있고요. 네, 깔끔하게 번쩍번쩍한 상태로 차량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컨디션으로 잘 보내드렸고요. 자, 대기업 사설경매장. 네, 가격, 시세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참고하시냐? 제가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밴드에다가 경매 전체 리스트를 꾸준히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차 가격, 시세 궁금하신 분들은 제 거 밴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제 거 유튜브랑 댓글에다가 제 거 밴드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서 이런 정보들 같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